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Hello, 데이지입니다. 오늘은 끈적하고 홍조 울그락불그락 올라오는 여름 신상 쿠션 5종 살까 말까 준비해봤는데요. 아따 고민하지 말고 바로 리뷰 들어가보렴. 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 학교를 다니기엔 너무 쿨해버린 픽싱 누드 쿠션. 픽싱 라인으로 그동안 재미를 야무지게 본 투쿨인데요. 이번에는 더 얇고 근데 고정력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갈겨버렸습니다. 2호 쿨페탈은 19호 정도 되는 화사한 색상이고 처음 딱 발랐을 때 톤 보정이 되면서 피부에 싹! 제형이 먹는 줄 알았는데요. 자연스럽고 얇게 발리긴 하는데 처음 바를 때부터 약간 뭉치듯이 발린다고 해야 하나? 제 기분 탓이겠죠? 우선 한쪽을 야무지게 한 겹 발라보았는데요. 톤 보정은 확실하게 되지만 약간의 잡티와 모공 요철이 가려지지는 않더라고요. 고정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레이어를 얹어 발라봤습니다. 근데 피부에 착붙 느낌이 아니라 여전히 겉에서 파우더처럼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게다가 모공 요철을 메워주긴 하는데 바른 직후에도 끼임이 살짝 보이는 모습이고요. 고정력을 높이고 뽀송하게 해주려는 의도는 보이지만 모공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피부 표현은 전반적으로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되고요. 커버력은 덧발랐을 때 한계가 있어서 붉은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파우더 처리 없이 여름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쿠션인데요. 모공 끼임이나 울퉁불퉁해 보이는 표현은 기대에 비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기존의 픽싱 쿠션을 쓰셨다면 그냥 예전 게 훨씬 좋다고 느꼈습니다요. 제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요. 예전 버전이 훨씬 좋아요. 굳이 신제품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구관이 명관이요. 다음은 천상 아이돌 장원영님이 모델이 된 후 더욱 영한 브랜드 이미지를 꾸려나가고 있는 어뮤즈의 듀 파워 비건 쿠션. 어머, 나도 원영이처럼 뽀용한 피부 표현 해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후다닥 구매해봤는데요. 패키지가 삥꾸삥꾸하니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는 01 퓨어를 구매했고 역시 17호에서 19호 정도의 화사한 피부톤이었습니다. 한쪽에 푹 찍어 콕 펴바르자마자 Oh my god! 정말 얇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얇은 텍스처 그리고 착 붙는 발림성이 느껴졌어요. 뭐야 어뮤즈 너 웬일이니? 의외로 톤 보정도 잘해주고 얇은데도 커버력이 준수해요. 한 80% 정도는 붉은기를 잘 잡아줍니다. 어머 너 마음에 든다? 게다가 웃었을 때 볼과 옆광대 쪽 광이 뽀용하게 올라오는 게 피부도 예뻐 보이네요. 위에 얇게 톡톡 두드려 발라봤는데요. 덧바르면 광이 좀 더 올라오면서 물광에 가까운 표현이 되더라고요. 어뮤즈가 이번에 일냈어요 여러분.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만 쳐다보게 돼. 피부를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표현이라 뭔가 리프팅까지 되어 보이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피부를 팽팽하게 당긴 것처럼 보여서 기분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뮤즈 너 내 동료가 되라. 다음 살까 말까 쿠션은 클리오의 새로운 쿠션 킬 커버 매쉬 글로우 쿠션. 이제 킬 커버는 라인이 몇 개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 제품 유난히 얇게 발린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주섬주섬 구매해봤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얇다. 블러 필터 입혔나? 싶을 정도로 공기처럼 발립니다. 게다가 물방울 퍼프 위에 뾰족한 부분 보이시죠? 코옆 바르는데 넘나 유용해요. 바르는 내내 입을 쩍 벌리고 바르는 저의 모습 정말 민망스. 근데 그 정도로 발림성 하나만큼은 정말 따봉을 날려주고 싶은 메쉬 쿠션입니다. 메쉬 쿠션은 이제 이 제품 미만잡. 톤 보정이나 커버력은 한 겹만으로는 살짝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피부결 보정이나 표현 넘나리 예쁘죠? 마음에 들어서 자꾸만 돌려보게 되는 피부 표현. 앞서 보여드렸던 어뮤즈 쿠션보다 발림성은 이 제품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커버력도 올릴 겸 한 겹 더 얹어주었는데요. 커버력은 일정 수준으로 더 올라가진 않지만 피부 표현이 더 쫀쫀해 보입니다. 그리고 홍조나 잡티는 한 80% 정도는 가려주는 것 같아요. 화면보다 실제로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촉촉한데 얇게 발리는 쿠션 원하시는 분들 당장 이 제품으로 달려가십시오. 홍조 피부 가리려고 두꺼운 쿠션 쓸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 도자기 꿀광 피부를 원하신다면 앞서 소개한 어뮤즈 쿠션을 추천드리고요. 그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정말 얇은 속광 피부를 원하신다면 이번 클리오 킬커버 메쉬글로우 추천! 다음 살까 말까 쿠션은 에스쁘아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 요즘 에스쁘아 윈터님 덕분에 살림살이 많이 좋아지셨죠? 살짝 핑크빛이 도는 톤업 베이스의 쿠션인데요. 발라보니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톤이라 가볍고 화사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속광이 살아있는 표현에 자외선 차단까지 빵빵한 제품인데요. 웬만한 선쿠션보단 이게 낫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제품 샵에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어머 너무 좋다 커버력도 있네? 생각하셨다면 삐빅 조금 위험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 딱 발랐을 땐 피부톤을 가려주는 느낌으로 올라가는데요. 10분 정도 지나면 제형이 선크림 밀착되는 것처럼 투명해지면서 잡티나 붉은 홍조가 조금은 드러나더라고요. 말 그대로 피부의 전반적인 톤만 화사하게 반톤 올려주는 느낌이고요. 잡티나 홍조, 붉은기는 30% 정도만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선크림 대용으로 혹은 노파대 대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세요. 그게 아니라면 글쎄를 드릴게요. 마지막 살까 말까 쿠션은요. 웅장한 이름을 가진 에이프릴 스킨 신상 쿠션 히어로 쿠션. 저는 21호 라이트 베이지를 구매했고요. 패키지는 시트루의 장미빛이에요. 근데 제 기분 탓이겠지만 유난히 쿠션이 무겁네요. 양이 많이 들었나? 이 쿠션의 특징 먼저 퍼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퍼프에 구멍이 송송. 먼저 톡톡 두들겨 발라주려는데 오! 와! 커버력 뭔데? 미쳤다. 양 조금만 찍어서 펴바르는데도 커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힘 많이 주지 않아도 잡티 거의 90% 이상 가려주고요. 모공 요철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메꿔줍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린 쿠션들과는 달리 21호 라이트 베이지인데 좀 자연스러운 톤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살짝 노란기가 있어서 화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데 커버력이 미쳤다라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고정되길 기다렸다가 한 겹 더 레이어링 해줬는데요. 와우! 오 마이 갓. 바를 때마다 높아지는 커버력에 감탄하며 궁뎅이를 탁 쳤습니다. 덧바르니까 조금 더 두껍게 바르긴 하지만 뭉치거나 끼인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피부결 보정도 확실하게 해줍니다. 풀매 제대로 하고 싶을 땐 이 제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조 커버, 잡티 커버만큼은 이 제품 못 따라갑니다. 톤만 조금 더 화사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합격! 발라준 부분 벗겨냈을 때 톤 차이 보이시나요? 홍조 커버 왓다 쿠션, 커버력 있는 쿠션을 찾으신다면 사세를 드릴게요. 오늘 살까 말까는 여기까지!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